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창경입니다. 약 1시간 반 전에 제가 동영상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구독자분이 주구장창 여기 전화하고 언젠가 지산 사장님이 오면 내가 만나리라 하고 지나가시다가 저를 드디어 오늘 만났습니다. 그래서 허브 베어링이 소리가 난다고 그러셔갖고 제가 시운전을 해보고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망가진 거는 이 타이어가 살짝 마모가 돼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금 만져보시면 살짝 계단식으로 마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키로에서 좀 소리가 계속 나게 되는 거죠. 차가 속도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허브 베어링처럼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와중에 제가 발견한 게, 시운전 나갔다가 지금 이 구독자분 이 브레이크 로터라고 그러죠. 빼놓은 걸 보시면 상당히 마모가 많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제동거리도 상당히 길었고, 더군다나 패드가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은 더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드 갈고 디스크 로터를 교체를 하는데,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는 그냥 일반품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왜 자동차 제작사 규격품으로 안 하냐? 자동차 제작사 규격품으로 하나, 이거는 그 일반품인데, 일반품으로 하나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제 차도 마찬가지인데, 제 차도 네 개를 다 갈았거든요.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저는 자동차 제작사 걸로 하죠. 아, 그런데 왜 바가지를 갖다 놨냐? 브레이크 디스크는 많이 배우셨죠, 저한테. 여러분들이 평생을 가도 폐차할 때까지 브레이크 삑삑거리고 잡소리 나고 밀리고, 내가 로터도 바꾸고 브레이크 액도 바꿨는데 왜 자꾸 소리가 날까?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브레이크 개통 청소 잘 하시라고 그랬죠? 브레이크 액 관리 잘 하시고, 그죠? 자, 그런데 이건 청소를 안 합니다. 이거 더스트 카바라고 그러는데, 이 분진 막아주는 겁니다, 분진. 근데 이게 살짝 노후가 돼서 녹이 나거나, 그리고 살짝 휘거나, 그러면 잡소리의 원인도 될 수가 있지만, 여기에 쌓여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패드가루, 철분가루를 안 닦게 되면 차가 주행을 하면서 다시 이 로터에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연속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한마디로 바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와중에 브레이크 캘리퍼를 또 보겠습니다. 캘리퍼를 보니까 어머, 난리가 났습니다. 피스톤이. 그죠? 피스톤 안쪽에 녹천지입니다. 거기다가 얘는 연질의 고무인데 이게 이제 강질이 되면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패드가루, 철분가루를 안 닦게 되면 이 피스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얘가 상처를 받겠죠, 이 패드가루들이.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터져서 브레이크 제동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실리콘 스프레이로 방청 윤활제로 일단 뿌리고, 여기 뿌리셔도 됩니다. 고무에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이 돋보를 하고 해놓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기 이런 패드가루는 어떻게 하죠? 패드가루는 당연히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제가 정비할 때 쓰려고 사놓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전문가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전문가용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리닝을 합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이 패드가루 다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싹 닦아서 로터 같은 거 브레이크 디스크 조립을 할 때 미리 이렇게 청소를 해 놓으시면 차가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죠. 그죠? 아, 기가 통하겠죠. 기가 막히면 큰일 나니까. 기가 막히면 안 되죠, 사람도. 그래서 기통차게 차주들이 좋아지게, 어차피 돈 쓰는 거 더 좋게, 원모 한 가지만 덤으로
항상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패드가루 싹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교체할 적에도 차량한테 좋다. 캘리퍼 들어온 것도 여기다 이렇게 바가지 대놓고 캘리퍼 패드가루죠. 결론은 패드가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일본 말을 많이 썼는데 현장에서는 이 피스톤이 모도시가 안 되고 리턴이 제대로 안 되면은 뭐 패드가 빨리 마모가 되거나 잡소리가 계속 빈번하게 나거나 브레이크가 밀리거나 가다 브레이크, 가짜 브레이크 어느 한쪽이 쓰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브레이크 이 디스크 로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하나 갈면서 여러분들 이 차 실제로 제가 시운전을 구독자분입니다. 시운전을 나가보니까 제동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겠죠? 고속도로에서는 아찔하겠죠? 그죠? 100km 이상 주행하니까. 그래서 허브는 이상이 없었고 타이어 살짝 편마먹은 것 때문에 어떤 해프닝, 여기 보이시죠? 리얼하게 계단식으로 먹은 거.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고 완전히 싹 닦아서 그렇게 해서 차량을 출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브레이크 이거 파츠 클리너나 이런 실리콘 스프레이 맨날 뭐 이렇게 얘도 전문가용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브레이크 청소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약재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된다. 제 기술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약품의 도움으로 차량을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 어차피 돈 쓰는 거 어떻게? 원모 조금만 더 기분 좋게 차가 좋게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나이 들은 차 오래 탔으면 어떻게 됐죠? 미우나 고우나 정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댓글에 정든 차라고 그러는데 정든 차 항상 안전하게 오래 잘 타시고 이 저보다 나이가 위십니다. 이 형님은 주구장창 저를 만나보고 싶으셔갖고 가끔 전화도 하고 지나가다 들리기도 하고 그러셨답니다.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제가 영상 찍는데 운이 좋아서 만나시고 점심까지 맛있는 걸 사주셨습니다. 참 작은 인연이지만 제 입장에서도 점심 사주셨기 때문에 연료 첨가제 이번에 새로 발매한 거 한 통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3만원 돈인데 제가 하나 그냥 서비스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 만났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수리하는 거 제가 갖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촬영하는 여기 동생 후배 사장님한테 기술료 주시는 건데 부품 때하고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뭐 고마우니까 요거 하나 서비스로 가솔린 거 차 확 좋아지시라고 그렇게 선물을 드리고 작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젊은 분이나 나이는 많으신데 마음이 또 젊은 분들이나 그죠? 항상 성공을 향해서 가든 노력하든 결과론적으로 어떤 이 결과물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얘기할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죠. 근데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죽이 돼도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죽을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 열심히가 실력을 쌓고 성실하라는 겁니다. 결국 부지런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삶이라는 거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게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제가 잘 됩니다. 지상카센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슬픔 없고 아픔 없고 괴로움 없는
그런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밝음만 보고 즐거움만 생각하고 행복한 미래가 항상 열리시기를 제가 오늘도 이렇게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슈퍼 땡스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요거 하나 띡 눌러주시면 지성과센터 채널에 항상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미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산 전장령입니다. 고맙습니다.